안녕하세요. 2시에 힐링 스터디의 강연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단요? 재취업 준비 중이신가요? 자,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 팬데믹 쇼크라는 걸 보니까요. 이 재택근무 다 경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재택근무에서 파생되는 검색어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업무, 직장인, 뭐 사무실,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 온라인 부분. 네, 뭐 직원 하면서 투자, 카톡, 수익, 비트코인, 홍보. 자, 이런 소자본, 이런 키워드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떠세요? 일과 가정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홍보라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조금 더 이 온라인상에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구나. 어떤 이런 느낌 오시죠? 네. 만약에 경단이시라면 이 키워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4일 근무.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꼭 직장에 가야 되나? 이거 업무 성과만 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여기 이제 2019년 이게 4월이거든요. 이때부터 확 검색량이 많아진 게 재택근무의 업무량, 재택근무라는 검색어가 확 많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와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소자본이 함께 검색어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평생 직장, 아 나는 진짜 여기서 진짜 뼈를 묻을 거야, 이런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재취업, 뭐 경단력, 이게 꼭 임신과 출산을 앞둔 어떤 주부 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직업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런 재취업. 네.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뭐요? 직업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좀 놀란 게 있는데 직장인 91.2%가 N잡러를 꿈꾼다. 이제 부업도 아니에요. 투잡도 아니고요. N잡. N 몰라요. 예, 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잡이요. 자, 그래서 부업을 한다. 22.3%. 또 부업할 의향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미 68.9, 거의 70%가 부업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경단녀들 필청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엇을 부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노동형입니다. 요즘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런 택배라든지 물류 또 배달 이런 업종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배민커넥티, 쿠팡이츠, 또 배달 파트너 GS25시에서도요 도보 배달하는 서비스, 우리 동네 딜리버리,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자유롭게 스케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앱을 켜면 시작하고 끄면 종료하기 때문에, 또 내가 배달한 만큼 수입을 얻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뭐 육체만 허락하는 좋은 네, 부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이 체력적인 거. 또 아기가 너무 어린 집에 이렇게 엄마가 계속 시간을 많이 장시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요. 많이 하시고 계세요. 많이. 뭐요? SNS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콘들 이미 뭐 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저 강연의 날개 만나시잖아요. 다 한 번쯤은 보신 그런 아이콘일 텐데 여러분들 얘기 중에서 몇 개나 하고 계세요? 저도요. 이 2시의 힐링 스터디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지만 여기서 보니까 거의 많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SNS형으로 부업을 버는 것은요,
이제 많은 팔로워들이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요, 블로그 내 광고를 노출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창출해내는 그런 부업이에요. 에드포스트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제품을 협찬받는다든지 또 인스타그램에서 공구 제품을 판매하는 네, 그런 건데 사실은요 이게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은 많은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경쟁률이 좀 높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걸려요 네, 어느 정도 일정한 수입을 얻으려면 네, 그것도 그런 단점이 있지만 집에서 또 이런 것들을 과거에 좀 해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하나 이 경단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주부님들 또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여성에 관련된 유튜버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자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몇 개인데요 로아라는 이런 유튜버도 있는데 여기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감성 그야말로 감성과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의 삶을 이렇게 잔잔한 음악과 함께 멋있는 영상이랑 대리만족? 어떤 감성? 그 다음에 일상. 이런 것들을 참 잘 녹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유튜버도 있었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또 방망래 할머니, 이게 손녀딸이 이렇게 할머니를 너무 재밌는 컨셉으로 그 캐릭터를 잘 살렸잖아요. 이게 바로 SNS의 매력이에요. 네, 이런 방망래 할머니라든지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밀라논나 자기의 전문적인 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멋있는 아주 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또 풀어내는 유튜버도 봤고요. 또 가전주부라고 해서 네 이렇게 주부의 어떤 그런 자기의 재능을 유튜브로 SNS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샘플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요즘에 두구두구두구두 가장 많이 핫한 이슈 세 번째 재능형입니다 재능형 숨겨놨던 나만의 재능 네 이렇게 크몽이라든지 숨고 프립 네 이런요 새로운 여러분들 자기의 재능을 팔고 살 수 있는 플랫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손재주가 좀 좋아서 이런 거 잘 만들어 또는 내가 이런 SNS를 수익을 좀 내는 그런 기법들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이런 자기의 노하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걸 수익을 내는 거죠 예, 타링, 또 생활서비스 매칭 플랫폼, 숨고, 프립, 크몽 저도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고요 창작물, 자신만의 창작물을 판매해서 온라인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일러스트,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거나 또 액세서리나 굿즈 네, 이런 조그마한 이런 상품들도 자기가 충분히 노하우를, 재능을 파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서 재능형, 세 번째 재능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단점이 저는 재능이 없어요. 뭘 제가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이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MZ세대의 취향을 가장 핵심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MZ세대의 검색어, 연관 검색어입니다. 이게 바로 나홀로족, 또 혼족, 편의점, 네, 혼공, 직장인, 혼행. 네, 자기 스스로 어떤 그 대중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검색어가 많이 떠요. 네. 그래 무엇이냐면요. 이 혼족, 혼영, 이런 MZ세대는요. 자신 혼자만의 취향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어떤 대중적인 똑같은 거 싫고요. 나만의 색깔. 네.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요게 틈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말 이제 앞으로 부업이라든지 여성의 재취업 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난해 백화점은 울고 마트 편의점은 웃었다. 그러니까 대형으로 막 찍어내듯이 하는 서비스는 잉 울고요. 스몰이지만 근접한 내에서 자기 생활 반경에 있던 편의점 같은데 네, 이런 게 그게 맞춤형, 그 동네만의
이 편의점도 가면요, 동네마다 그 진열을 하는 상품들이 좀 달라요. 일반 주택은 과자라든지 어떤 스낵 뭐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중심가에 가면은 그 일반 사람들이 많이 진짜 편의로 많이 생각하는 어떤 세면도구라든지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 뭐 스타킹 이런 것들도 많이 비치돼 있어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했던 그런 비즈니스가 웃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혹시 재능이 그림 그리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매력이 있는 동네에 어떤 그런 사장님을 소개해주는 벽화 이런 프로젝트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수익을 내주고, 이런 것들이 스몰잡, 개인의 취향, 이제 앞으로는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조그마한 자기의 그 스몰잡을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 그것도 맞춤형으로. 예,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씩 조금씩 지금부터 준비해 가시면 여러분들 엔자 경단녀들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2시에 힐링 스터디였습니다. 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 2시에